당정 일체를 전면에 내세웠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폴더 인사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인 건데요.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행동이냐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개편 문제, 어제도 저희가 전했습니다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이죠. 야당과 노동계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을 점검하자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른바 윤심 덕에 대표가 됐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죠. 3개월 전만 하더라도 3%에 출발해서 53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친윤계나 뭐 윤심의 이제 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보훈의 마음이 큰 걸까요? 온 몸으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으로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했는데요. 말 그대로 90도 폴더 인사를 시전했습니다.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는 말이 있죠. 멀리서 눈을 마주치자마자 허리를 꺾었는데요. 바로 옆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볍게 목례만 해서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그 사이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다시 한번 폴더 인사를 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김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상견례 인사 때도 머리를 깊게 파묻었죠.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숙였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 해맑은 미소를 선보이느라 다소 얼굴을 들고 있던 김병민 최고위원만 다소 튀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명색이 여당의 지도부죠. 더욱이 김기현 대표는 80만 당원의 대의인입니다. 아무리 당정일체라고는 하지만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공항에서 배웅한 적이 있지만 폴더 인사를 하진 않았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역대 여당 대표들, 대통령과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평소 김 대표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다는 설명도 나왔는데요. 과거에도 종종 90도 인사를 하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메라에 포착된 폴더 인사 장면들 꽤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당의 수장이죠.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습관이라고 치부하기엔 분명한 예외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선 가볍게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김 대표의 인사 각도까지 도마에 오른 이유, 당이 용산 출장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고 외치던 김 대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와선 우선순위가 싹 바뀌었죠. 윤 대통령의 말 몇 마디에 종북 간첩단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랑비에 어쩌듯 스며들어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을 발본 세워내야 합니다. 민생이 아닌 윤생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살아남기 윤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직 인선도 연포탕이 아니라 윤포탕을 끓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럴 거면 연포탕이란 말을 쓰지 마라.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친윤계 지도부 일세가 아닙니까? 예. 당직 인선도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 를 택한 게 아니냐. 사실 연포탕으로 불리기 어려서 자꾸 연포탕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어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말씀 안 하시는 게 그렇군요. 좋겠다. 진윤계에선 진짜 연포탕은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끌게 될 거다. 엄호에 나섰는데요. 엄포탕의 시련은 총선에 있어서 편파적인 어떤 공천이 아니라 예. 능력에 맞고 예. 또한 객관적이고 잡음 없는 공천을 함으로써 그 시련이 완성된다. 아직 이준석계를 포용할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죠.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천하람 전 혁신위원과는 회동 약속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작 홀더 인사가 필요한 상대 천 전 혁신위원이 아닐까요? 15%에 이르는 당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말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연장 근로안. 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일단 60시간까지 줄어들 듯 싶은데요.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 쏘아붙이고 나섰죠.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대통령은 책임 없다며 발을 빼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랐던 양 능청맞게 유감을 운운했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짜장면 처음 보는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69시간이 60시간으로 준 근거가 뭐냐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주 69시간은 무리이고 주 60시간은 가능한 근거는 뭡니까? 마트 콩나물값 애누리 하듯 대충 몇 시간 줄인다고 국민 비판이 가라앉을 리 만무합니다.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저녁이 없는 삶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노동시간 개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민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 52시간 근무 체제, 적정하다는 의견이 60%에 이르렀습니다. 52시간도 많다는 답도 19%였습니다. 반면 적다는 답변은 16%에 그쳤습니다. 국민 여론이 썩 좋지 못한 이유, 국민의힘에서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했는데요. 한마디로 69시간 프레임에 갇혔다는 겁니다. 69시간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그런 논쟁에 들어간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우 정무적 감각을 조금 우리가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아닌데 그것이 69시간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과다한 노동이라는 것만 강조되는 프레임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MZ세대를 강제 소환했습니다. 일부 MZ세대 중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몰아서 일하고 뒤에 휴가를 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보장되겠냐라는 의구심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느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MZ세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근로시간 확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보통 유연하게 쓴다는 것은 초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4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36시간을 일해야지라고 보통 유연근로를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50시간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그저 프레임이다 치부를 하는 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 아닐까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근로시간, 야당과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탄력 근로제가 실시되고 있죠. 노사 합의하에 3개월 동안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최대 6주까지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계가 현재도 예외 조항이 차고 넘친다며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유연 근로제와 특별 연장 근로, 선택 근로제 등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차고 넘쳐납니다. 경영계 입장에선 주 60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오히려 근무 시간이 최대 64시간에서 줄게 되죠. 더욱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더불어
포괄임금제를 손보겠다고 나선 점도 부담입니다.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 계속 남용되고 만연되고 있고 공짜약은 또 장시간 근로,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불법 부당한 관행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측에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볼 수밖에 없겠죠. 아차 싶지 않을까요? 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인 근무시간 개편. 국민의힘에선 일단 개문발 찰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얼마 뒤에 점검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관계자들 전체의 의견을 다시 듣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민들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노동시간 개편 문제, 단순히 일을 몰아서 하고 푹 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물론 보육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겨놓고 10시, 9시까지 아기를 맡겨놓을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는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이번 개편안을 내놓은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